네, 다시 돌아온 조교 캐스트의 유영과 박지윤 조교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현장 강의 개강을 했죠. 그쵸. 그래서 개념 완성부터 시작을 하는데 개념 완성 교재가 나왔어요. 지금 벌써 품절도 많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2025학년도 수능 대비해서 교재가 어떻게 나왔나를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교재는 정치학업 개념 완성 팩트, 쿠벤트, 블랙마녀, 정법 사문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정법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그래서 저희 개념 완성 교재 같은 경우에는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소법전. 소법전. 두 번째, 본교재. 개념 완성 본교재와 회심의 단거란 노트와 쿠뱅크 교재. 쿠뱅크. 그리고 크로니클 정치학업 교재가 들어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저희 소법전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업 과목에만 있는 특수한 교재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정치학업 교육과정 안에서 헌법 조문들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법 아니면 형법 이런 것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직접 이 법 조문을 읽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치학업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그런 법 조문들을 직접 선별해서 담아놓은 법전입니다. 저도 수험생 할 때 이 교재를 종종 본 것 같아요. 거의 내용이 조문 그대로 있긴 한데 전부 다 정치학업 교육과정 내용에서 필요한 것들만 있어가지고 읽어보시는 게 아주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개념 완성 본교재 책인데요. 저희 항상 교재가 블랙에 빨간 색깔이 기본이었다면은 저희가 이번에 조금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이거 의미가 어떤 거죠? 이게 네. 딱 보시면은 관역 같잖아요. 정치학업. 관역. 저희 연구실이 이제 정치학업, 사회문화 이 과목들을 적중하겠다. 적중하겠다. 모든 문제를 다 쓸어 맞추겠다. 그치.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저번에 사회문화 교재에서도 말씀했듯이 종이 질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쵸. 만져보면서 저는 되게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막 지우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고 전부 다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냐?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내용이 첫 번째로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저 이북에서 미리 보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학업 교재는 이 본 교재가 개념 내용만 실었는데도 상당히 좀 두꺼운 편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은 5종 교과서의 내용들을 읽기 자료나 아니면 뭐 날개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다 다 정리를 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업을 듣고 나서 좀 더 궁금한 게 생겼다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용어를 잘 모르겠다 하다면 이 개념 완성 본 교재를 한번 펼쳐보면 대부분의 그 답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만약에 수업을 들을 때 궁금한 게 생겼다 하면은 한번 이 개념 완성 책을 찾아보면서 그 부분들을 읽어보며 스스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학습하시면서 다음으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최신 평가원 기출들을 모은 교재가 큐뱅크 교재입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를 그날그날 학습하신 개념들을 진도에 맞춰서 푸시는 건데요. 저희가 총 몇 문제가 있죠? 229문제가 네. 있습니다. 229문제가 있어서 뭐 작년 수능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가원 기출들만 모아놓은 교재이기 때문에 얘만 풀어도 일단 어느 정도 정치학업이 어떻게 굴러간다 어떤 내용이다는 전부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학습하신 진도대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교재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강의 순서에 완전 딱 맞추어서 문제들을 배열을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와 같이 병행해서 문제를 풀면은 확실히 풀기도 편하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로 기출 문제가 정말 잘 풀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날개 빠른 정답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할 때 교재 맨 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번거로움 없이 옆에 날개를 펼쳐서 빠르게 채점할 수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권어 노트. 단권어 노트는 일단은 정말 몇 년간 모두들이 염원했던 이 스프링 제본이 다시 돌아왔죠.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뒤로 넘기다 보면은 이게 페이지가 많아지면 되게 귀찮다, 번거롭다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올해는 과감하게 스프링 제본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지도 많이 바뀌었어요.
넘겨보시면은 단과 노트, 정치화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 디자인을 했는지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네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원래 작년까지는 이 아래 완강 코드랑 피드백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전부 다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채워가지고 조금 더 큰 폰트랑 이미지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널찍널찍하게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네.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색깔로 구분이 확실하게 되도록 편집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판서하시는 색깔에 맞게 저희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색깔로만 잘 정리하셔도 구조화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은 저희가 여유 공간이 아주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 강의를 보면서 저희가 했던 방법은 판서를 따라 쓰고 개념 완성 교재를 보고 거기에서 없던 개념을 여기다 넣고 서로서로 위조 대교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잘 정리를 했나 보기에도 편한 구조라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크로니클. 작년에는 정법 크로니클이 개념 완성 커리큘럼 때는 없었어요. 그쵸. 이번에는 크로니클 교재도 개념 완성 때부터 함께 시작을 합니다. 이 크로니클 교재에도 여러 가지 개편 사항들이 있는데요. 단답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정답만 나와 있어서 내가 이걸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를 모르겠다라는 피드백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정법 교재도 이렇게 다 X선지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해설을 달아줬어요. X선지들에도 다 해설을 달아놨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할 때도 되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기억 니은을 채워놓는 것도 있고 OX로 하는 것도 있고 서술형처럼 직접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해볼 수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총 몇 문제가 있냐? 1117개. 얘만 해도 벌써 모의고사가 10세트 빠졌네요. 선지 판단 연습할 때 아주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로니클 정치화법 교재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총 본 교재 5권 세트. 이 교재가 나오기까지 선생님도 고생하시고 저희도 많이 고생했죠. 독자분들이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나요? 당연하죠. 네. 항상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래서 정치화법 개념 완성 교재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다음으로 큐뱅크 교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큐뱅크 문장날 정치화법 사회문화 교재를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공식 커리큘럼이 개념 완성, 한국게임, 약공특, 기선제압, 파이널, 그리고 중간중간 벽생무가 껴있는 형식이잖아요. 그 단계에 있어서 개념 완성을 끝내고 나서 연습을 좀 하고 싶은데 교재가 없을까? 라고 했을 때 푸는 교재가 바로 이 큐뱅크 문장나들이거든요. 약성근육 특강에서 오늘 사용하던 교재인데 올해부터는 비타민 교재에서 지금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교재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반 기출, 답이 하나인 기출을 이미 난 다 풀어봤다. 그래서 그냥 그 기출을 한 번 또 풀기에는 내가 또 답도 기억나는 것 같고 또 똑같은 걸 또 풀자니 좀 찜찜하다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답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심지어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선지 연습할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서는 그냥 한 개만 맞으면은 좀 아리까리해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확한 모든 선지 그냥 알고 있는가를 봤을 때 큰 도움이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개념 설명과 함께 그 주제에 해당하는 이 기출 변형 문제들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출 변형 문제들은 다 평가원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모두 고르시고 해서 1, 2, 3, 4, 5 중에서 정답이 되는 선지들만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고 또 기억 니은 디귿리얼 같은 경우도 모두 고르시오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어 있어서 기억 니은 디귿리얼 중에서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이렇게 기출들을 변형을 해두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기출을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블랙라벨이 분권이겠잖아요. 원래 한 개였는데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분권에서 해설 따로 보고 문제 따로 보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화법 교재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앞에는 출제 경영 분석표가 마찬가지로 들어있고 내용에서는 간단한 개념과 그리고 이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기 전에 일단 개념 완성을 한번 돌렸어도 그게 완전히 이해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옆에 빈 날개 같은 곳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도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정리하고 궁금한 조금 조금씩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도식화를 해보거나 개념을 좀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지금 약점공략 특강 커리큘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약점공략 특강 주제들은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약점공략 특강 강의 주제들을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옆에 이렇게 보면 날개 쪽에 인덱스를 다 달아놨거든요.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이런 인덱스 표시가 다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약점공략 특강을 들으면서 하겠다 하고 미뤄두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먼저 풀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자기의 학습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빠른 정답이 다 달려 있습니다. 빠른 정답으로 편하게 채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교재가 궁금하다는 학생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 교재를 뜯어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작년 교재로 올해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꽤 많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답변 한번 해보자면은 작년 교재로 올해 강의를 수강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교재가 점점 업데이트 되면서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항들이나 또 수능 평가문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1대1로 매칭되는 강의를 통합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수강은 가능하지만 뭔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민감하시다 혹은 바로바로 매칭되는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올해 교재를 사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이제 1월달부터 전면 캐스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고 싶으신 캐스트나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